한동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개 검사였잖아요. 여권 대선주자 1위로 올라섰거든요. 이 사람이 급부상하게 된 원인과 배경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한동훈이나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키게 된 사건이 과연 뭘까요? 청담 술자리였습니다. 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동훈은 그저 그런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었을 뿐인데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로 인해서 민주진영 반대편에 있는 흔히 말하는 보수진영 사람들과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술자리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을 했고 그때부터 한동훈을 응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청담동 술자리 보도 때문에 한동훈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야 그래요. 한동훈이 여권 내 어떤 유력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담동 술자리가 큰 기여를 했다. 그렇죠. 가짜뉴스인데. 예. 여전히 민주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지지층이 약 70%가 사실로 믿고 있다는 점인데요. 조선일보 그 여론조사였어요. 네. 진실이 중요한 것이지 진영이 중요한 게 그럼, 아닙니다. 예. 민주진영에서는 윤석열 나오면 땡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가 저쪽 후보로 나오면 땡큐다. 윤나땡. 네, 윤나땡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만이 보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이 세상은 우물만 봐서는 안 되는 그럼, 겁니다. 맞아요.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과 결을 같이 하는 세력이 진보 진영보다 더 크고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당시에 윤석열을 2주 안에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2주 안에 윤석열을 하야시킬 수 있는 스모킹건이 있고 태블릿 PC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스모킹건 그들을 끌어내릴 태블릿 PC를 찾아냈습니다. 저희 저 탐사 다음 주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들을 이어갈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보도가 될 겁니다. 2주가 아닌 2년이 지났습니다. 스모킹건은 존재하는 건가요? 그들이 계속 쫓아다녔던 거는 첼리스트의 입이었어요. 첼리스트의 입. 너무 웃긴 게 얼마 전에 한동훈 민사배상. 네. 저는 이거 분명히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은 이때 그 첼리스트가 증인으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 재판 8월 21일에 나갈 예정인데 그 강진구가 반대했다면서요? 네. 어? 강진구 씨가 첼리스트가 너무 자주 말을 바꾸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첼리스트의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웃긴 게 첼리스트 말만으로 보도한 거거든요. 네.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아니 근데 이제 와서 첼리스트 말에 신빙성이 없다? 뭐야 도대체 이게. 뭐 한 입으로 어떻게 여러 말을 할 수 있지? 아니 이 첼리스트 그러니까 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으로 뭐 2개월 내에 끌어내리기는커녕 지금 이렇게 한동훈마저 강력한 후보로 올라왔으니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 한동훈 소송 이전에 이미키 씨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치, 이미키 씨 소송이 있었는데 그 저기 논현동에서 이상의 날짜 논현동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네. 그런데 이들이 청담동이 아니고 그 이미키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주점이다. 거기가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던 장소다라고 주장을 해서 네. 이미키 씨가 심각한 손해를 받았다.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미키 씨가 패소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믿게끔 또 이들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이겼으니까 네. 우리가 말한 게 정이다. 뭐야? 무슨 그런 얘기가 다 있어? 어? 이미키에게 배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 이거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이미키 씨가 패소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본인이 청담동 술자리 보도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담배 30년 핀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렸습니다.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민사에서 다 패소했습니다.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담배가 원인이라는 것을. 예. 급발진 아시죠? 네. 급발진 되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급발진으로 민사소송 걸어서 이긴 곳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급발진으로 인해서 손해가 났다. 사고가 났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이미키 씨가 이 보도로 인해서 얼마큼 손해를 받는지를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사와 형사는 다른 건인데 그치. 이 일로 인해서 여전히 한동훈의 몸집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왜 한동훈이가 그러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자기가 직접 그날
그 현장에 없었다라는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그쪽 사람들 추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네. 사실 뭐 민사에서는 그래서 한동훈이가 입증하는 게 좋아요. 근데 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참 그 이길 마음이 있나 그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언론사가 뭔 보도를 했단 말이죠. 보도를 했다면은 부존재의 증명을 네가 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술자리가 없었다는 부존재의 이유를 네가 증명하라. 언론사가 할 얘기가 아니야. 웃기잖아요. 그렇지. 자기들이 보도한 건데. 네. 한동훈이가 건 이 민사소송은 한동훈이가 패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진구를 미워하고 유탐사와 현재 싸우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네. 이 문제가 만약에 한동훈이가 승소하게 되면 앞으로 관련된 의혹 보도들을 하는 모든 언론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일로 인해서 한동훈의 몸집은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그 증거를 제출을 안 하는 이유는 즐기는 겁니다. 민주진영 그렇죠. 본인이 지금 네, 민주진영이 니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워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한 명이 있죠. 첼리스트는 2년 동안 악마화가 됐습니다. 아주 쓰레기가 되고 네. 있어요. 심지어는 뭐 그 사생활도 다 드러나고 말이죠. 아니 첼리스트는 자기 동거인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그냥 만천하의 스피커로 전국에 울려 퍼지고 네. 아주 국민 쌍년이 됐어요. 국민 쌍년이. 네. 이 보도가 나갔던 2년 전에 그러니까 유탐사, 더탐사죠. 이 법인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열린광TV 법인을 강탈하고 시민회는 더탐사로 이름을 바꿔갖고 여기서 방송을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법인도 이제 피의자 자격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도한 적이 없는데 네. 지금 저 법인이었기 대표. 때문에 오. 법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미키 사건에는 저희도 피의자 1위 아하. 자격이 됐던 겁니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2년 전에는 한동훈이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명을 받은 그런 네. 사람이었었습니까? 그런데 임명이 돼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네. 때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보수 쪽 혹은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오른팔이었죠. 그치. 되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네. 한동훈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끼워야 했었고 한동훈으로 인해서 김건희와 윤석열이 보호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잘 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강진구라는 사람, 보도를 했던 당사자의 멘토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심평 전 교수입니다. 그치, 심평. 이 사람은 강진구의 멘토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었고 윤석열의 멘토면서 네, 저는 강진구한테도 직접 심평이 자신의 멘토라고 얘기하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심평과 윤석열과 강진구는 무슨 관계일까? 되게 궁금합니다. 가지고 있는 게 네.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습니까? 술자리는 있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는? 그 자리에는 이세창 이라는 인수위 쪽에 있었던 그분이 윤석열 계셨고요. 대통령 인수위에 있었던 네, 대통령 인수위원회. 네.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가 한 분 계셨고요. 아, 김앤장 변호사가 한 분 계셨고. 네. 또 뭐 사채업 이런 쪽에 회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 대부업 쪽에. 네, 네. 그럼 네 명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까? 네. 거기 선생님께서는 초청받아 가시게 된 거고. 그날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저도 처음 주소를 받아서 찍고 가게 됐고 거기가 청담동인 건 맞아요. 네, 음악을 하는 곳인지 그랜드 피아노도 있었고 아. 거기 이렇게 오브리 해주시는 남자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뭐 별로 힘들지 않게 신청 받고 제가 연주 해드리고 뭐 동백아가씨라든지 뭐 네. 사랑투라든지 이런 얘기 했지만 그날 연주한 건 맞습니다. 아. 사실 예 그냥 그분들이 없었 것 뿐이지. 2022년 10월 24일 날 보도가 됐고 네. 그날 낮에 이제 김일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네. 그때 보도가 될 때까지 더탐사 강진구 기자라든가 그쪽 측에서 네. 첼리스트님께 연락이 온 적은 있었나요? 일주일 전쯤? 아 방송 나가기 일주일 전쯤에요? 네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때 제가 전화 별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전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가 와서 그 다음부터 받지 않았고요. 뭐 문자가 오고 그래서 전 드릴 말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뭐 그날의 일 뭐 이렇게 물어봤지만 네?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이순환의 그 녹취만 듣고 네? 이순환의 얘기만 듣고 100% 무도를 한 거지. 그렇죠. 저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난데 네? 왜 그 제보자가 집에 있던 제보자 얘기를 듣죠? 왜 청담동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그렇죠. 거짓말을 해도 내가 했는데 저는 강진구는 기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얘가 사실은 첼리스트가 처음에는 내가 사실 그건 이제 저 조중동에서 그 하도 그 먹잇감을 던져줄까봐 내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최초에 전화했을 때는 뭐 그런 얘기는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막 그 전화 급히 끊으면서 그거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 급히 전화를 끊긴 했단 말이야. 이제 그 뒤에 내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다시 이제 질의를 했을 때는 기자님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얽히고 싶지 않아요. 저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언제죠? 그게? 아니, 그건 보도하기 전이지. 보도하기 전. 그, 최초 전화는 사실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끊었고. 아, 사실 아니에요 라고 끊었어요? 어, 그러면서 끊었지. 그러니까 그래.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김한배 대표처럼 반응을 보일까봐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아예, 얘기를 안 했던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아예, 얘기를 안 했던 거거든.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